소박한 데이트를 마치고 오자마자 참외하우스부터 향하는데요. 어? 야, 언니는 계시지? 어? 언니 누구 계셨는데? 다시 와봐라. 아버님 뭐 하세요? 김소환 이리 와봐. 차에 빨리 내려와봐.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긴장한 성진 씨. 내가 3일 전에 와서 네. 이거 덩굴하고 이거 저 다 내려와 이렇게 출입기자마 이거 좀 올리고 네. 정리 정도 좀 하라 그랬잖아. 지금 며칠 됐는데 이 가방 있노? 그리고 저 어디 갔다 와? 여기 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와봐. 장인어른이 단단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이거 봐라 이거. 이거 어디 사람 다니겠노 이거. 이 놓고 어떻게 갔다 오는 거야 지금. 농사를 장난으로 생각하면 안 돼. 딱 이야기 한번 했으면 아 그게 왜 이유를 알 거 아니야. 자 이거 다 삐대면 좋겠네 이거. 이것도 다 생긴 뒤에 봐라 자. 이래도 정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러면 자 사람 다니기 좋아 안 좋아 이거. 이렇게. 구구절절 옳은 말씀에 유구무원입니다. 오늘도 내가 잠깐 나갔다 오자 그랬어 바람 쐬러. 뭐가 우선인지 알아야지 뭐가. 무엇이 우선이야. 대충대충 하려면은 그만둬. 대충대충 할 것이면은 작물도 대충대충밖에 안 돼. 모든 일에는 그 신속하게 잘해야 되지. 대충대충으로 넘어가는 게 없어 뭐든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로만 몸이 따라줘야지 몸이. 마음하고 몸이 같이 따라줘야지. 다음에 해놔라. 네 알겠습니다. 사위를 혼내는 장인의 마음이라고 편할까요? 사위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이제 어떡하지? 뭘 어떻게 이제 잘라내야지. 자신의 하우스와 장인어른의 하우스 양쪽을 오가느라 잠깐 신경을 못 쓴 게 이 사달이 났습니다. 갈 일 하나 더 없어. 나도 할게. 어? 됐어. 하긴 뭐래. 하늘이 있잖아. 그래도 나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곰곰인데 나도. 나가. 더워. 남편에게 미안한 신혜 씨. 바람 쐬러 가자고 졸은 게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내가 애기 뒤로 업고 할까? 됐어. 하긴 뭐래. 집에 가. 들리를 신경 쓰지 말고 애들만 집에 가 있어. 빨리 집에 가 있어. 남편의 재촉에 집으로 향하지만 가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아빠 잘 보고 가. 넘어지지 말고. 성진 씨는 성진 씨대로 아내에게 미안합니다. 이럴 때마다 아내가 중간에서 난처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관리를 하다가 하루 이틀만 관심을 안 가져주면은 금방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아버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버님은 항상 그 아버님 몸처럼 몸의 일부처럼 그렇게 항상 정리정돈도 잘 돼 있고 참외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빨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데 가족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요. 층만 다를 뿐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니 자주 있는 일입니다. 그래 아이고 태양이잖아. 그렇게 왔다 갔다. 아이고 우리 한별이 태양이 잘한다. 아이고 올라가 밟아.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할아버지는? 내 용돈 줄게. 농사일로 사위가 혼난 이야기를 전해들은 장모님이 건강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김 서방. 여기 와서 간 좀 봐봐. 뭐예요? 골뱅이 무침 했는데. 네. 간이 자.
속상한 일도 항상 웃어넘기는 사위가 곰. 야, 너가 그냥 방에 와 있어 뭐야 너. 말도 죽을라 카나. 너가 집에 있어야지 자꾸 가출할래.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 얘들은 요 위에거든요. 여기 가운데는 이제 관리자. 제 집인데 자꾸 침범해요 저희 집으로. 결혼 후 처가의 농사를 간간히 도왔던 성진 씨. 그때부터 참외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농사가 물론 몸은 힘들죠. 몸은 되게 힘든데 우선에 마음은 도시에 있을 때보다 편안한 것 같아요. 막 경쟁하고 또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제 일, 주어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그것만큼 마음이 편안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햇볕이 내리쬐는 비닐하우스의 실내 온도는 벌써 한여름 수준. 참외는 비를 맞으면 썩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가 되는데요. 그래서 참외 농사는 찜통 더위와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더해지니 오전 중에 참외 따는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햇살이 많이 덥네요. 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하우스 온도 낮에는 막 50도까지 올라가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른다는 게 하우스 안에 들어와서 처음 알았어요. 농사를 옆에서 도울 때보다 직접 하면서 책임감도 생겼죠.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일하고 난 뒤 먹는 참외는 꿀맛, 그 소리까지 맛있습니다. 되게 아삭아삭해요. 한번 먹으면 계속 땡기는 것 같아요. 참외는 단단할 때는 아삭함을, 살짝 후숙을 하면 단맛을 즐길 수 있다네요. 김서바! 아, 예. 어, 참외 좀 땄나? 네, 좀 땄습니다. 더워가지고 잠깐 나왔어요. 더워서? 네. 이 당기가? 네. 이게 뭐고요? 그런 거 이거 깔로 덜나잖아. 미색이다, 미색. 이걸 따, 이거 어떻게 이런 걸 따느냐? 아, 따는 게 되게 색깔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거는 색깔 구별이 안 되면 왜 노?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아무리 햇빛이 비친다 그러지만 이게 뭐고 이게? 이게 무슨 조화인지 딸 때는 분명 노랬는데 채 익지가 않았습니다. 딸 때는 되게 노라고 했는데 뜯고 나니까 진짜 역시 벌었네요.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고 너는 우유 거기서 노란 거 먹냐? 이거 넣은 거? 그 이거 한번 봐라 맛이 어떤가? 약간 아직 오이 맛이 많이 남아있네요. 아, 이런 거 따가지고 참외 먹어지나? 정신 좀 차리자, 정신 좀 차려. 참, 넌 정리 정돈도 좀 안 돼가지고, 막. 뭐 하는데? 아침 몇 시에 일어나? 이 영양제하고 좀 주락해놨는데 하나도 안 좋네 그러면. 장인어른의 꾸중에 어쩔 줄 모르는 성진씨.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장인어른의 눈에는 모든 게 부족해 보입니다. 참외도 그래 많이 달리는 것도 아니네. 안 되겠다. 처음부터 다시 비우자 안 되겠다.